유일한 자부심 중에 하나 조커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편이 나왔어. 엉망진창이야. 개판이라고. 한호 씨는 그 이후로 동네 북이 됐습니다. 아, 반으로 갈라주고 쌍쌍파가 된 거야. 아, 엔드게임 이후로 얘가 걸어가면서 똥을 계속 싸고 있어. 그동안 묵혀왔던. 그래서 이제 마블이 이번에 똥을 끊기 위해서 비처리 전문가들을 불렀어. 비대가 왔어. 비대가 왔어 지금. 비대가 왔어. 이시는 어떤 방법을 했냐. 마블이 쓰던 비대를 사갖고 왔어요. 아, 비대 돌리기. 마블에서 되게 잘 나가던 비대였는데. 아.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히어로 영화계의 양대 산맥이 마블과 DC가 최근 몇 년간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DC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지난 10월 1일 조커의 속편으로 돌아왔는데요. 한편 마블은 아이언맨 역할로 사랑받았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닥터둠으로 복귀시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제작사가 먼저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DC에 대한 애정으로 영화를 더욱더 가혹하게 바라보는 분입니다. 영화평론가 라이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블에 대한 넘치는 애정으로 2시간 동안 마블의 문제점을 짚는 영상을 만드신 분이죠. 거의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시간 동안 네. 마블을 깠던 영상 제목이 뭡니까? 마블은 어쩌다가 이 지랄이 난 걸까라는 영상을 만들었었죠. 처음에 그냥 한두 편 만들고 말려고 했는데 네. 마블 영화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문제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편까지 갔어요. 네. 마블 팬이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저는 저 마음을 압니다. 광기죠. 네, 그렇죠. 광기 안에는 애정이 있다. 마블 팬으로서 애정이 있는 애정이 건가? 있어야만 그 광기가 나온다. 나온다. 아, 왜냐면 그동안은 제가 이제 마블 영화를 딱히 짚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 네.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담보가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변곡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 디즈니한테 인수된 다음이죠. 아, 인수된 뒤로. 인수된 뒤로. 예. 그냥 원래 마블은 자기네들 영화 제작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마블 스튜디오. 마블 스튜디오를 가지고 마블 있었는데 한 편 한 편이 자기네 스튜디오에 생사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한 편만 망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네. 진짜 막 눈에 불을 켜고 만들겠어. 그렇죠. 근데 돈 많은 디즈니랜드만 굴려도 돈이 척척 들어오는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통째로. 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 자식들이 영화 만드는데 성의가 없어졌어요. 왜냐? 대충 만들어도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디즈니 배급망 이걸 그냥 내가 통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디즈니 하면 딱 뭐가 생각나십니까? 라이온 킹? 애니메이션 누가 보죠? 아이들이, 친구들이. 아, 그래서 조금 유치해진 것 같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마블이 다시 디즈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야 된다. 예. 독립해야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이 DC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떡상을 해봤다는 점이겠죠. 아, 단 한 번이라도 네. 리즈라는 걸 찍어봤다. 그럼 전 세계를 한 번이라도 네. 리즈라는 걸 찍어봤다. 그럼 전 세계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네. 엔드게임. 하지만 DC는 극장에 뒤집힌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 제가 반박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 예, 바로 반박 들어가십니다. 떡상을 그러니까 마블처럼 하진 못했지만 네. 여기는 다크나이트가 있죠. 아, 세다, 세다, 세다. 역사상 히어로 영화 원탁 뽑아라. 다크나이트 아닙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실은 백수인데 그냥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 서울대 나왔어? 잘못했어? 아. 서울대 나온 게 잘못이냐고. 그런 건 아니죠. 사실상 본인의 업적도 아니에요.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지 않습니까? 아, 유니버스라는 건 결국 네. 이 영화의 히어로와 저희 영화의 히어로가 만나기 시작해야 유니버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그냥 놀란의 단독 영화예요. 사실상 DC 유니버스의 영화도 아니다. DC 빠들의 자랑거리가 두 개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다크나이트고요. 네. 다른 하나는 조커예요. 네. 왜냐면 조커가 황금 사자상을 받았거든요. 네네. 유일한 자부심 중에 하나 조커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편이 나왔어. 엉망진창이야! 개판이라고! 아, 지금까지 네. 명성에 먹칠을 할 만한 정도입니까? 아, 똥칠이죠. 아, 똥칠입니까? 예. 아, 먹도 아니고? 예. 자, 라이너님. 네. 조커2 보셨습니까? 아, 왜 웃으시죠? 아, 조커2는 얘기하지 말죠. 굳이? 네? 굳이 조커2 얘기를? 아, 얘기해야죠. 얘기해야죠. 아, 예술병에 걸린 거죠. 아! 톰 필립스가 조커 1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칭송의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오다가 어깨가 발사되버렸어요.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아예 발사가 없었어, 없었어.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 1편의 조커가 그렇게 대단했던 게 아니야. 대단한 건 나야. 그래서 나는 이 조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DC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DC는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DC는 네. 원래부터 다 문제였습니다.
원래부터 다 문제였고 하나를 꼽으실 수가 없으시군요. 문제가 아니었던 적은 없는데 네. 없는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걸 얘기하자면 조급증이죠. 아 조급증. 아 DC는 조급해요. 코믹스 레벨에서는 네. DC는 항상 마블보다 약간 우위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트리니티 니들이 이길 수 있어? 근데 영화가 나오면서 마블 영화들이 너무 잘 됐어요. 네. 어벤져스로 뭉쳐서 재미를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이게 다 안 익었거든요. 네. 안 익었는데 그럼 입에 넣어버렸어. 충분히 뜸을 들이고 레슨을 해야 되는데 생식이었군요. 생식입니다. 네. 바로 다 모여. 얘들아 모여라. 그래서 만든 게 저스티스 리그. 저스티스 리그 그리고 배트맨 대 슈퍼맨. 아. 그래도 마블보다 나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예술성. 예술성. 작품성. 다크나이트 다시 작품성. 나옵니다. 조커. 조커. 이 찬란한 기억.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건 DC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토드 필립스가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아. 그럼 DC가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개인 소유로 갑니까? 아니 상은 당연히 감독이 받아가는 거지. 마블은 그런 거 걱정돼서 상을 안 받았어요. 아아 누가 갑니까? 아니 받죠? 아. 자 근데 두 분이 겹치는 부분도 보이긴 합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두 분은 왜 각각 DC, 마블을 더 좋아하시는 겁니까? 악성 마블바로 비교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트맨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배트맨을 망쳐서 DC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근데 마블은 심각하게 망친 캐릭터가 없었거든 지금까지. 똥은 없었군요. 똥이 없었다는 거지. 엔드게임 이후로 얘가 엔드게임? 얘가 설사에 걸려면 뭐 무슨 배탈이 났는지 아 갑자기? 걸어가면서 똥을 계속 싸고 있어. 그동안 묵혀왔던 모든 걸음걸음에 똥이 묻어 있어요. 원래 진짜 팬은 말이죠 똥 좀 싼다고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똥 채서 싫다며 이 양반아 똥 때문에 싫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팬이라면 그 흐르는 똥을 닦아줄 수 있어야죠. 라이너님 예. 네 마블보다 DC를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뭐냐면 똥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똥 얘기요? 죄송합니다. 지금 똥 특집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마블은 현재 진행형으로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똥을 계속 싸고 있는 거잖아요. 냄새가 심하단 네. 말이에요. DC는 옛날에 쌌어요. 굳었어. 굳어서 냄새가 거름이 됐군요. 여기는 지금 화장실 안에서 사용 중. 그래서 이제 마블이 이번에 똥을 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 뒤처리 전문가들을 불렀어. 네. 그래요? 비대가 네. 왔어. 비대가 왔어 지금. 비대가. 루소 형제하고 로봇 다운 주니어가 돌아왔단 말입니다. 네네네. 마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DC는 어떤 방법을 했느냐? 마블이 쓰던 비대를 사갖고 왔어요. 제임스 건이라고? 아 비대 돌리기. 마블에서 되게 잘 나가던 비대였는데 세차가 없이 그거를 사갖고 왔어. 네. 왜냐면 우리는 비대가 없거든. 아 어떻게 개편하는지 네. 뒤에서 또 자세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구동성 체크를 통해서 두 분이 얼마나 극과 극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고의 리더는 배트맨 대 캡틴 아메리카. 하나 둘 셋. 캡틴 아메리카. 배트맨이죠. 아 근데 캡틴 아메리카 마지막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 여행 가서 네. 팀 다 버리고 네. 네, 여자친구 만나서 아 캡틴 아메리카가 90살 먹은 솔로입니다. 여자랑 키스밖에 못 해봤어. 아. 못 솔로 90년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다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좋아. 아 좋아 인정해요. 좋아. 네.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너무 지나치게 꼰대다. 아, 역시 90살 나오는군요. 얼마나 꼰대면 애들이 절절 못 쓰고 절절 기를 못 쓰고 캡틴 아메리카가 그렇게 꼰대력을 발휘해준 덕분에 마블 영화들이 다 15세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랭귀지 해줘야지 거기서 막 F워드 쓰고 막 M워드 쓰고 이래버리면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꼰대라고 하는데 사실 아닌 게요. 캡틴 아메리카 원래 언제 사람이에요? 이게 2차 대전 때 사람이라니까. 인종차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때 잠들었다가 현대사회에 깨어난 사람이라고. 자기 사이드킥도 흑인이야. 네. 자기 상관도 흑인이야. 네. 아니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흑인들이 이걸 다 헤쳐먹고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저스티스가 안에서 배트맨이 그렇게 리더 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잖아요.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있어요. 다 자기가 다 모았죠. 그렇지, 멤버 그렇지. 다 모았죠. 자기가 돈 다 냈죠. 아, 돈으로. 근데 싸우러 가면은 배트맨은 도움이 안 되니까 구석에 이렇게 박아놓고 그렇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런 느낌의 리더. 최고의 빌런은? 조커 대 타노스. 하나 둘 셋. 조커죠 타노스죠. 진짜 훌륭한 빌런은 말이죠. 네네. 내가 저 사람의 뜻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가야 돼요. 지구가 너무 사람이 많고 자원은 막 줄어들고 기후 위기는 닥쳐오고 이러니까 네. 인구의 절반 줄입시다. 아 막말하시네. 지금 우리 하는 거죠. 이거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엔드게임까지 아름다웠던 거기서 타노스 대단했죠. 그 이후로 동네 무기 됐습니다. 와디프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딱 이 건틀을 끼고 공간을 열고 딱 나타나요. 네. 울토론이 딱 보고 멋진데 하고 레이저 쏴서 반으로 갈라죽여요. 쌍쌍바가 된 거야. 아짜! 쌍쌍바가 돼서 네. 죽는 거야. 타노스의 잘못은 아니지. 네. 마블놈들 때려 죽여야 돼. 아 마블놈. 마블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어벤져스 대 저스티스 리그. 저스티스 리그가 이기죠. 아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네. 저건 슈퍼맨 하나만 할게요. 그래도 이깁니다. 아니 슈퍼맨이 대체 얼마나 세길래? 슈퍼맨은 그냥 규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행성 파괴 이런 거 슈퍼맨도 다 합니다. 타노스는 거기 인구의 절반을 죽이지만 슈퍼맨은 그 행성을 파괴시켜 버릴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DC 대 마블 대 DC 누가 먼저 부활할까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루소 네. 형제를 영입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분 없이 마블이 안 돌아가는 겁니까? 네,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데려고 온 건 좀 잘못됐죠. 아,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죠? 닥터 둠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이언맨이 빌런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조금 저도 상상이 생각으로. 되는 스토리라인이 너무 짜쳐. 스파이더맨 얼굴로 하겠는데 토니 스타크하고 똑같아요. 이런 유치찬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릭터가 닥터 둠인 거야. 왜냐면 닥터 둠은 계속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가리고 있을 거면 왜 아무나 모르게 집에서 혼자 벗는 거지. 근데 이제 마블이 맨날 여기서 이제 휘두르는 무기가 있는데 멀티버스예요. 이거 우리 우주 얘기 아니에요. 네. 616 우주 아니고 618 우주예요. 사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마블이 왜 망했느냐, 세 손가락에 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멀티버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끝으로 멀티버스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네. 네. DC의 경우 대대적인 개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대대적인 네. 개편은 뭐냐면 끝냈어요. 망을 내린 겁니까? 망을 내렸어. 출연자들 다 집에 보내고 네. 제작진들 다 보내고 네. 감독들 다 집에 보내고 아. 마블에서 네. 굉장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제임스 건 네. 총괄 책임 자리를 줬죠.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최근 마블 영화 중 제일 좋아. 제일 최고예요. 그 제일 품 좋은 선수를 영입한 거예요. 영입한 거군요. 기대작이 있다면요. 슈퍼맨이요. 예정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슈퍼맨이 역사상 가장 많은 영화가 나온 히어로 중에 하나예요. 이거 날아다니는 거 이거. 네. 다 알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죠. 지겨워요. 우리가 사골국을 먹죠. 끓일 때마다 나오는 깊은 풍미. 뼈 다 사갔어 이미. 한 그릇은 나왔다. 마지막 한 그릇. 지금까지 두 분이 얼마나 긁히는지 알아봤다면 이번에 얼마나 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에게 히어로 영화가 외면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블이 이미 히어로 영화로 싸울 수 있는 금자탑을 끝내버렸습니다. 클라이맥스를 그러니까 찍었군요. 10년간 어떤 유니버스를 유지하는 건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그걸 10년을 쭉 밀고 오면서 마침내 엔드게임이라는 대규모 이벤트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흥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도 생길 것이고 관객들이 느끼는 히어로 영화의 피로감도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히어로 영화의 유행이 끝난 거예요.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그때는 판타지 영화가 유행이었어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근데 히어로 영화는 좀 더 많이 흥행했고 좀 더 길었을 뿐 오래갔어요. 유행이 지나가고 있다. 아 그러면은 부활하려면 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쿨타임이 돌아야 됩니다. 쫄쫄이 히어로들이 그리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 묵혀놔야 되는군요. 네, 근데 자본이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의 싸움은 마지막 한 방으로 빨아먹는 놈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봐요. 아! 마지막 한 방으로 빠는 사람이 이긴다!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사골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 그릇이 누구 것이냐? 네. 1층! 자 마지막으로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 정말 짧게 한마디씩. 마블은 말이죠 PC를 버려야 돼요. PC요? 정치적 올바름 이걸 버려야 돼요. 사랑받는 배우들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유명세도 없는 무명의 배우를 데려다가 비주류 인종이라는 이유로 뭐 주연을 시켰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네.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이든 상관없어요. 충분히 검증되고 좋은 연기력과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배우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라이너님 마지막으로 네. DC에게 이제는 제임스 건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임스 건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 식당 셰프가 달라졌습니다. 셰프가 달라 이런 거군요. 제임스 건이다. 네. 제임스 건. 오늘 대화가 서로 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반쪽짜리 하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긁혔다고 생각하시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다 반대로 모아주시면 하트가 됩니다. 아.